20과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21과가 우리가 리스폰스 페이퍼를 제가 써오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거기 가서 21과 읽을 때쯤 가서 제가 또 몇몇 사람에게 써온 거 좀 읽어달라고 같이 나눠달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예, 오늘 그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인클래스 라이팅을 한번 또 할 거예요. 마지막 다 읽었으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20과에 낸시랑 거프리랑 이제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었죠. 그리고 가서 앉은 다음에 거프리가 드디어 입을 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별 그렇게 막 길진 않은데 또 지난번처럼 마무리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묘사보다는 되게 의미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가득한 대사들이라 그렇게 많이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좀 차근차근 볼게요. 그 거스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충격도 먹고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낸스가 차마 무슨 말을 못하고 옆에 가서 섰어요. 근데 그래서 말을 입을 띄기 전에 둘이서 딱 마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That quiet mutual gaze of trust, a trusting husband and wife is like the first moment of rest of refuge from a great weariness or a great danger. Not to be interfered by speech or action which would distract the sensation from the fresh enjoyment of repose.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트리가 조금 그렇게 말을 좀 이렇게 상냥하게도 못하면서 예, 그리고 되게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에피를 데려오려는 그 노력이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그리고 되게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 조지 엘리시 작가가 장면 묘사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잘못 선택한 길이 거프리의 그 생각처럼 쉽게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고 회복될 수 없다는 걸 되게 선명하게 보여준 다음이에요. 와서 이제 거프리는 너무 예, 딱 봐도 심정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고 낸스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고 가서 옆에 섰는데 눈이 둘이 딱 얘기하기 전에 입을 띄기 전에 둘이 딱 눈이 마주쳤어요. 어떠셨어요? 이 정도는 이름 안 불러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별 여기는 그냥 쑥 지나갔나요? 거프리가 도대체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러고 그 특별히 눈길이 안 갔어도 돼요. 그 눈길이 안 갔어요 특별히? 그랬나 봐요. 되게 처음 보는 듯이 지금 다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근데 여기가 되게 trusting husband and wife. 그래서 낸스랑 거트리 캐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문제 없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비록 거프리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음을 딱 보여주거든요. 거프리가 비록 다른 자기가 거부해서 그 기회를 놓쳤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15년 동안 해온 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거프리가 그렇게 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예. 나 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여기 자기가 시간과 정성과 애정을 투자한 관계는 하나 괜찮은 게 살아남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Trusting husband and wife is like the first moment of rest or refuge from a great weariness or a great danger. 큰 위험이나 큰 힘겨움 앞에서도 딱 그 서로 믿는 눈빛 교환 그거는 그 뭐죠? 휴식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쳤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휴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어도 거프리와 낸시와의 관계는 견고해요. 그 거프리가 뭐 하나 잘한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어요. 그 거프리가 하는 얘기 보세요. That's ended. 거프리가 처음으로 여기도 나와요. 거프리가 심지어 화자가 보기에도 거프리가 여지껏 우리가 보아온 거프리 같이 얘기 안 해요. 이거 우유부단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끊어서 얘기 못하는 거프리가 이번에는 딱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딱 매듭 지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거프리 같았으면 다음에 또한번 찔러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딱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That's ended. 그게 끝난 얘기구나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낸시는 나를 위로로 하는 거죠. Yes, I'm afraid we must give up the hope of having her for a daughter. 네, it wouldn't be right to force her to come to us against her will. We can't alter her bringing up and what's come of it. 이게 계속 반복돼요. 네. 한번 키워놓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되돌릴 수가 없다. What's come of it?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과거로부터 쭉 쌓여온 상태의 현재라는 결과를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계속 강조돼요. 그래서 아, 안 되지. 거스프리가 드디어 예. With a keen decisiveness of the tone, in contrast with his usually careless and unempathetic speech. 그죠? 화자도 보기에 평소 거스프리가 하는 말투랑 완전히 바뀌었어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프리가 우리가 거프리를 용서하고 아직도 거프리를 좋아할 수 있다면 이 점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그래도 현실 인식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요. There's debts we can't pay like money debts by paying extra for the years that have slipped by. 네. 돈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이 있다. 오랜 시간을 걸렸다고 해서 예. 이자를 더 쳐주는 거죠. 만약에 돈이라면 paying extra 돈을 더 이렇게 엑스트라로 돈을 더 준다고 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죠. 그 돈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금화였지만 에피랑은 대조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해요. While I've been putting off and putting off. The trees have been growing. It's too late now. 이제 막 정말 뼈저리게 스스로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스스로를 봐주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딱 얘기해요. 그죠? 내가 계속 미루는 동안 나무들이 자랐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 Marner was in the right in what he said about a man's turning away a blessing from his door. 이것도 거프리가 그게 나, 막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 악인 의 캐릭터로 안 기억될 수 있는 기억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마너가 계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되게 윗사람인 거거든요, 거스프리가. 근데 마너가 한 얘기가 맞다고 딱 인정해요. 비록 그 앞에서는 못했지만 얘기 이게 마너가 맞았다고. 예, 자기가 자기 문 앞으로 온 축복을 걷어찼을 때그 축복은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내 축복을 걷어찬 게 맞다. 하고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I wanted to pass for childless once, Nancy. 나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싶었었다. 예전에는 Nancy. I shall pass for childless now against my wish. 이제는 내 원과는 반대로 내 소원과는 반대로 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지금은 애가 있다고 예필을 자기 애라고 하고 싶은데. 애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되게 씁쓸하면서도 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결과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벌이라기보다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됐는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낸시는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에피가 딸이라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 안할 거야라고 물어봤고 거프리가 그 아래서 뭐안할 거다. 뭐 좋은 일이 있겠냐. 예. I must do what I can for her in the state of life she chooses. 네, 그녀가 선택한 그 상태를 내가 도와줘야 된다. I must see who it is she's thinking of marrying.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두 분!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잖아요. 그죠? 사일러스 마너랑 산다 할지라도 친아버지는 우리 거스프리시고 뭐 이렇게 나름 그 명예를 취한다든지 아버지 두 분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중도 길을 두 개를 그렇게 그냥
함께 선택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예. 거스프리는 아버지거나 아니거나, 사우스 마노가 아버지거나 아니거나, 여기는 예, 이렇게 대강 얼버무리는 결론을 선택지를 주지 않아요. 조지 엘리엇이. 그죠? 아버지 노릇을 했으면 아버지고, 아버지 노릇을 안 했으면 아버지가 아닌 걸로. 예, 그 유전자를 좀 준 걸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도덕적으로 엄청 엄정한 판단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예.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네가 얘기 안 할 거면 낸스는 그래도 또 자기 가족 생각해요. 그죠? 프리슬라랑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던스 얘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거프리가 이제 바뀐 거 좀 보세요. 던스의 일처럼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지금 밝히는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유언장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밝혀야 된다는 것이 선명해요.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어떻게든 좋은 일이 생기겠지, 괜찮겠지, 감춰지겠지라고 이제 생각 안 하고요. 유언장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해 보니까 에피한테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랑 약혼했는지 바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봤다는 거죠. 에피랑 그 에런이 얘기하는 걸, 그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얘기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적은 마을도 아닌데 보고 주의 깊게 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서 좀 슬프지 않던가요? 좀 안 됐지 않던가요? 에피를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런이랑 얘기하는 걸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에피를 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낸스가 아 그렇게 괜찮은 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말이 없이 좀 생각에 잠겼다가 슬픈 듯이 낸스를 올려다보면서 She's a very pretty nice girl, isn't she, Nancy? 괜찮은 애지. 우리 예, 내 그 예쁜 딸이지. 이렇게. 그죠? Pretty nice니까 예쁜 것만이 아니라 되게 괜찮게 잘 자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서글프게 물어봤고 진짜 서글픈 대사죠. 그래서 딸이 자랑스럽긴 한 거예요. 잘 컸다, 이쁘다 싶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자기가 그거 그의 일조로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쓸쓸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에피의 금발머리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었죠. 낸스가 이제 얘기해. Yes, dear, and with just your hair and eyes. 눈이야 뭐 몰랐지만, 예, 머리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I wondered it had never struck me before. 이제 알고 보니까 낸스가 보니까 딱 닮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 소용이 없는 거죠. 조지 엘리엇이 되게 어떤 가치관인지 한번 보세요. 옛날 우리 옛날 제가 사실 조선시대 그를 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래도 피가 더 진하다 막 이런 게 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문학과 선생님들 혼날까 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중세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에도. 그러니까 뭐 뭐죠? 왕자인데 사실은 거지랑 뭐 뒷바퀴는 됐지만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귀티가 나고 애가 알게 모르게 지적이고 뭐 그래서 핏줄은 속일 수 없다 약간 이런 결론. 근데 여기도 살짝 그런 게 없진 않아요. 에피가 그렇게 골격이 크고 일하게 생긴 막 험한가 험상궂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한 아가씨는 아니라고 나오긴 해요 살짝. 그죠? 좀 가늘게 생긴 몸집이 가녀린 아가씨라고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길을 선택한 대로 가게 되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역시 귀족의 딸이었어. 그리고 얘가 어쩐지 튀더라. 내가 귀족의 딸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삶으로 노동자의 삶으로 상층민은 아닌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눈이 아버지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냥 같이 비슷하게 옆자리로도 못 앉게 해요. 뒤에 결혼식 때 보셨죠? 뭐
뭐 마을 유지인데 대강 가서 이렇게 습 봐도 될 텐데 심지어 결혼식 할때그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거프리가. 거프리그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거랑 별개로 네, 조지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도덕적인 판단이 도덕적인 그 양보가 타협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없는 세계를 만들었는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여기를 또꼭 집어요. 우리가 그 대사할 때 봤어요. 네, 그 에피가 거프리가 뭐라고 얘기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에피가 살짝 열을 받아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막 커티시라 이렇게 무릎 꿇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윗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그거 하면서 얘기하다가 거프리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피가 얘기할 때는 그 인사도 안 해요. 무릎 꿇는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되게 강력하게는 아버지 이 아버지밖에 없다고 딱 거절하거든요. 그거를 거프리도 알았던 거예요. I think she took a dislike to me at the thought of my being her father. I could see a change in her manner after that.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사이러스 마너가 아닌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에피는.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가라는 거프리가 용서가 안 됐던 거고 그거를 거프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령하겠다 할 때는 애가 그냥 인사하면서 그냥 의도는 좋은 건 알겠지만 난안 가겠다 이 정도였는데 내가 네 아버지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거든요. 그걸 그래 이쪽에서도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낸스가 설명하는 거죠. She couldn't bear to think of not looking on Marner as her father. 그러니까 네가 싫었다기보다 마너가 아버지가 아닌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She thinks I did wrong by her mother as well as by her. She thinks me worse than I am, but she must think it. She can never know all. It's part of my punishment, Nancy, for my daughter to dislike me. 내가 지 엄마한테 잘못했고 자기한테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실제 나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다. 여기까지야 뭐 그쵸. 그 무슨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는 이해하시겠어요? She must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But she must think it.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느 부분을 얘기를 안 할, 뭐 얘기할 기회도 없지만 이제 어느 부분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런 것보다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그대로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아편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둬야 되겠다. 그게 더그 아이를 아프게 하느니 내가 나쁜 놈으로 남는 게 낫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업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I should never have gotten to that trouble if I had been true to you. 내가 애초에 너만 계속 좋아했으면 너에게 일편단심이었으면 애초에 그딴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는 거죠. If I had been a fool, I had no right to expect anything but evil could come of that marriage. 그 결혼에서 나쁜 게 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여기에 근데 더해지는 거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전에 거프리가 또 충분히 했을 법한 생각이에요. 근데 새로 든 생각이 When I shirk doing a father's part too. 결혼만큼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결혼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후회하고 있었죠. 근데 새로 거프리가 배운 건 어쨌든 그 결과로 뭔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왔을 때 그거를 직면하지 않은 것도 그 결혼을 한 것만큼이나 생각 없는 결혼을 한 것만큼이나 나쁜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 벌이다. Nancy was silent. 낸시가 또 워낙 그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이라 아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이라 거프리가 한 얘기가 근데 또 너무 잔인하게 너무 아파서 지금 자책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막 그래 맞아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Her spirit of rectitude did not let her try to soften the edge of what she felt to be just compunction 딱 그거죠 정당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다가 자책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너무 딱 반듯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아까 보세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거프리가 자책을 하기 전에 사태 파악을 이런 상태구나라고 정리하기 전에 낸시와의 신뢰가 깃든 눈빛 교환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로 다시 돌아와요. And I got you, Nancy, in spite of all. And yet I've been grumbling and uneasy because I had something else, as if I deserved it. 네. 거프리가 하나 잘한 건 낸시한테는 잘했잖아요. 돈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도 투자한 만큼, 투자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신뢰와 사랑을 드린 만큼 견고해진 거예요. 사우스 마나와 에피가 그랬듯이. 그래서 거프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은 관계는 낸시와의 관계구나. 애가 없다고 내가 불평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낸시가 다시 한번 되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In spite of all, and yet I've been grumbling and uneasy because I had something else, as if I deserved it. 마치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없는 건 자기 때문인데, 예, 그거를 마치 자기한테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낸시 잘못인 것처럼, 예, 뭔가 약간 그랬다는 걸 후회하는 거예요. 프리실라가 왜 낸시랑 프리실라가 얘기할 때 낙농업을 하게 되면 잘 됐다. 너는 이제 그럼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낸시가 나는 그런데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랬다가 프리슬라가 남자들이란 말하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낸시가 얘기한 You've never been wanting to meet Godfrey.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다 너는. With quite sincerity, my only trouble would be gone if you resigned yourself to the lot that has been given us.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가 하나 딱 하나는 있었다면 네가 애가 없는 걸 슬퍼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마음을 비운다면 나는 완벽하게 예, 신경 쓸 일이 없다. 거프리가 그래서 well, perhaps it isn't too late to mend a bit there. 그거를 고칠 시간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는 이제 않을 수 있다. 그거는 고칠 수 있다. Though it is too late to mend some things, see what they will.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예.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너무 늦어버린 것들이 있다. 에피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결국 거프리랑 낸시 쪽은 특히 거프리 쪽은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자족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내한테 돌아온 결과는 감당하는 것으로. 그걸 어떻게 없던 것으로 하고 그래도 또 자기가 좋은 걸더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의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남은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거프리 쪽은 마무리가 돼요. 거프리는 우리 마지막이에요, 이게. 거프리가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1과로 가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던 랜턴 야드로 나오는데 여기 맨 앞에만 잠깐 볼게요. 여기 본 사람, 이걸 쓴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거프리랑 낸시는 둘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아까 본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갔다 왔고, 그건 이제 끝난 얘기구나. 그럼 우리 이제, 그래서 나는 나한테는 네가 있지.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는데, 이두 사람은, 에피랑 사일러스는, 어머머머 세상에, 내가 거프리의 딸이었대. 막 이런. 어머머머 네가 거프리의 딸이었구나 어쩐지 네가 머리가 금발이라더니 이런 대화가 안 나와요. 그것도 특이하지 않나요? 이두 사람이 정리해야 되는 소설을 끝내기 전에 사일러스 마나와 에피가 정리해야 되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는 일은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에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대화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에피랑 사일러스랑 그래서 사일러스가 그래도 네가 그렇게 지체 높은 집 딸이었 지만 나를 선택하다니 뭐 고맙다든지 뭐 아니에요 아버지 뭐 있을 법도 한데 없다고요. 바로 랜턴 야드로 사일러스 마나와 돌아가기로 하는 대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게 사일러스 마나와 에피의 관계는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이슈가 아닌 거예요. 사일러스 마나는 다른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랜턴 야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또 그게 가갖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었더라. 이게 밝혀지고 막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여러분이 쓰면서 어떻게 썼을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뭐 부르기 전에
내가 좀 재밌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보면 살러스 마너의 얘기가 나오는 21장과 거프리엔의 얘기가 나오는 20장이 사실 맥락이 같이 가거든요. 그죠? 과거를 둘 다 직면하는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과거, 회피했던 과거를 두 남자가 직면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어서 이것도 잘 봤는데 그냥 도망쳤던 마너가 용기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점이고 에피랑 간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마너가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 가서 다시 직면하기로 했는가를 보면 에피가 거프리 캐스라는 지방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밝혔음에도 자기를 선택해 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에피를 대면하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다는 자기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나에게 사랑으로 남았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다. 내가 도둑도 아닌데 나를 도덕으로 모는 그런 제비뽑기가 존재하는 세상이 그것만이 다인 세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럼 좀 이해해보자. 무슨 일이었던지 한번 가서 돌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성격 변화와 성격 변화에 있어서 에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를 예, 보는 봐줬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고요. 혹시 랜턴헤드 중간 부분, 랜턴헤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랜턴헤드가 그 도시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동구 왕십리역 같은 느낌인 걸 아셨죠?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 이름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 안에 있던 작은 지명이었던 거예요. 작은 공동체 이름이자 지명 이름이었던 거지 전체 도시의 이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산업화되어 있는 이 산업 도시의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켰고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게 Lantern Yard. 그리고, Silas Marner. 그리고 살러스 마너의 변화와 랜턴열드의 변화도 대조시켰어요. 그래서 조지 엘리시 잘하듯이 그죠? 그래서 예, 그것도 되게 잘 봐줬는데 랜턴열드를 그에서 살러스 마너가 알아차리는 거, recognize 하는 거가 감옥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잘해줘서 그것이 이제 랜턴열드의 모습이랑 겹쳐지게 보이게 인간을 배제하고 예, 인간의 그 맹목적으로 어떤 신앙의 원칙만을 따르지 그런 룰만 따르지 이렇게 인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없었던 모습을 감옥과 겹쳐지게 만들었다 그걸 봐줬고 그다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던 그 도시의 변화와 내면적인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사나스의 변화를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가를 대조적으로 예,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예, 되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재밌는 건 랜턴 열드가 있었다고 딱 기억하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공장으로 바뀌었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 종교에 대해서 몇 명이 질문을 했어요. 이 조지 사이언스 마너에서 보여주는 종교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근데 랜턴 열드의 종교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돈을 훔쳤을 때 사람을 제비뽑기로 범인을 골라냈다는 것과, 그죠? 그 지역이 그렇게 오래 바뀌지 않고 버티는 라블로 같은 마을과 대조했을 때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공장으로 대체돼 버렸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물질적 가치, 랜턴열드가 있는 도시가 보여주는 자본주의, 산업주의와 라블로그가 보여주는 이제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가치가 대조되는 것도 확실하고요. 근데 묘하게 거기 랜턴열드의 그 약간 그 뭔가 이교 그 광신도적인 뭔가 제비뽑기하고 이랬던 고식 종교는 이쪽으로 그 줄을 서야 꼭 서야 된다면 나누자면 꼭 이쪽으로 줄을 서게 되고 그 윈드롭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잘 안 되고 뭐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데이라고 불러요. 막 자기 맘대로.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 그가 이러면 너무 그 실례인 것 같아서 그 순박한 아줌마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신앙이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게 꼭 줄을 서야 된다면 나뉘어진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정확하게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떤 교리의 내용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게 인간에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을 쫓아내고 돈 때문에 쫓아낸 건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일 때문에 사람을 쫓아내고 뭐 왜 그랬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범인이구나 그래서 애가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종교 집단과 원리 원칙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Dolly Winthrop처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고 돕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종교와 대조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른 종교라고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교, 뭐 도교, 이슬람교를 아는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종교에 사실 다 기독교거든요. 자기네들은 완전 정말 다른 종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기 본인 실제로 다른 종교라고 의식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이렇게 진짜 이슬람교, 불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역 그 두 동네를 비교했어요. 대조했어요. 그죠? 라블로라는 동네와 랜턴야드라는 동네를 비교했고 두 동네에서 일어난 변화를 대조했어요. 랜턴야드는 아예 그 없어졌고 라블로도 사실 사우스 마을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그 변화를 중요하게 봤고요. 하지만 여기가 더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한 반면 여기는 그냥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우스 마을 관련해서 과거를 직면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지만 거프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되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이 있다라고 그런 다음에 나는 그래도 낸스 네가 있구나 그러고 내가 아쉬워하는 것만 멈추면 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과거를 직면했을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직면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했을 때 미래가 생겼어요. 예. 애가 없다고 그러던 거랑 그래도 애가 없지만 나는 네가 있다 라고 했을 때랑 현재를 대하는 자세도 바뀌고 미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살라스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그때 무슨 일이었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가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해결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가서 이제 뭐 흔적은 없어졌더라도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라도 만나서 아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 그 애미였던 친구 있잖아요. 걔가 벌을 받은 뭐 어떻게 됐는데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든지 뭐 하여간 뭔가 건성진학적인 게 좀 더 딱 들어맞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아 역시 이렇게 됐었으면 더 속이 조금 후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는 안 됐지만 어쨌든 랜트리아들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 사우스 마너도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그리고 현재를 인정하게 돼요. 라블로에서 물론 그전에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완전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도 잘 봐줬지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과거를 대하는 방식, 과거가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고요. 작품 자체가 과거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름의 답안을 내놓고 있죠, 지금. 옵션을 몇 개 보여주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작품 자체가 작가가 작품을 내놨을 때보다 한 50년 전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의 5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작중 인물들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를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뭘 요구하고 싶은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라인의 생각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과거를 직면하려는 용기가 보이고
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지적해 줬지만 랜턴 야드가 그 잘못 그 랜턴 야드의 잘못이었다기보다 더 큰 산업화라는 그 사회적 흐름 앞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지적을 했는데 랜턴 야드의 가치관, 사고방식,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빠르게 산업화되는 삭막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어떤 그 사회적 역량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랜턴 야드를 이런 가치가 작동하는 곳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레벨로우를 읽을 때도 되게 좀 다르게 보여요. 레벨로우는 그럼 영원히 안전하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냐. 살러스 마너의 일가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좀 느리지만 거기도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얘기하지만 엘리엇은 50년 뒤에 쓰고 그 옛날 얘기라고 하면서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레벨로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레벨로우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레벨로우는 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들죠. 예.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잘 봤지만 그 산업도시 우리는 지금 매우 잘 알고 있고 그 19세기 중반에도 사람들이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산업도시 큰 거대 산업도시들 위버풀이니 런던이니 뭐 거대 산업도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가 밉고 회색빛이고 에피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사냐고. 네. 그게 익숙한 일이었고 그게 더 흔하게 사람들이 접하는 사회적 공간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로우가 되게 더 예외적인 공간인 거거든요. 특히 조지 엘리스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난 과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과 지금 잘 얘기해줬지만 레벨로우의 무엇을 잡아야 되는 건지 레벨로우에서 무엇이 소중한 건지 레벨로우의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예, 그런 질문이 하게 되죠. 그런 질문을 되게 지금 다 되게 잘 봐줬어요. 그리고 특히 또 잘한 거는 이제 구석 딱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찝어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네. 여기 잠깐만 몇 군데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거의 다 얘기가 나왔어서. Great Manufacturing Town. 제가 아까 얘기했던 랜턴이라는 도시 이름은 아니고 A Great Manufacturing Town이라고만 나와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세기에는 노동법 이런 게 없어서 지금보다 더 사는 게 힘들어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기본 인권 이런 게 없을 때라 막 자본주의 초창기라 칼 마크스가 그 공산주의 에 대해서 쓴 게 이 19세기 영국의 요때 때문이에요. 요 도시들 때문에. 거기서 너무 인간스럽지 못하게 대우받고 막 죽어나가고 5살짜리 애들도 탄광에 들어가서 작으니까 이렇게 구멍으로 이거를 탄차를 밀기가 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뭐 작은 애들 굴뚝 청소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정말 너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인권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가치로 산업적인 가치로 용도로 생각되어지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 도시고 그런 게 익숙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너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노동법이니 예, 노동자들의 복지니 이런 개념이 막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19세기 말 20세기 돼야 조금씩 하나씩 개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로우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왠지 더 옛날이었으면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의외로 레벨로우가 더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Great Manufacturing Town이 더 독자들의 머리에는 더 익숙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Great Manufacturing Town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지대보다 더 험악한 곳일 수 있었을 거예요. 에피가 놀라는 것 좀 보세요. In some districts, at her father's bewilderment and ill at ease, besides a mist, noise, the movement, and the multitude of strange, indifferent faces. 우리 서울 사니까 이거야 뭐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매일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피가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찝은 거를 보세요. 소음과 움직임과
Multitude of strange indifferent faces.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관심 무관심 없는 그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이 많은 거죠. 도시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Lantern Yard에 대해서 아래 살짝 또 나오는데 Gentle folks didn't go up to the yard. 그러니까 그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던 거예요. Neighborhood인데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던 거죠. 몇 군데 더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글 쓸 때 이런 것들을 잡아서 textual evidence로 되면 좋은 몇 개를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 What a dark, ugly place. 에피가 계속 강조해요. 에피는 Ravelo에서 나고 자라서 나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쭉 자라서 이 계속 그거에 얼마나 미운 데인지 얼마나 삭막하고 사람이 살 곳 같지가 않은 데인지를 계속 에피가 얘기하거든요. 에피를 데려간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예, 딱 사일러스 마너는 안 할 거를 해주는 거죠. 화자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여기도 또 보면 Oh father, I'm like as if I was dying.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I couldn't have thought as folks lived in this way so close together how pretty the stone pits will look when we get back. 이렇게 딱딱딱 붙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에피가 보시잖아요. It looks comical to me, child. 사우스 많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래도 좀 웃겨 보여요. And smells bad. 냄새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large factory로 변했던 얘기가 나오죠. 결국 못 찾았고 사일러스 마너는 충격을 받아서 먹었다가 근데 돌아가죠. 여기가 이제 나온 얘기. The old home's gone. I have no home but this now. 옛날 집이 없어졌고 이제 우리 집 밖 이게 여기가 우리 내 집이다. 여기밖에 없다 집이. 그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우리가 봤지만 통쾌하게. 옛날 일을 깨끗하게 거스프리의 경우처럼 던스턴의 경우처럼 이렇게 16년이 지나도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시체라도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특히 도시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라스마는 마지막까지 얘기해요. Still, it's dark to me.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윈트롭 부인이 해주는 얘기를 보세요. But that doesn't hinder there being a right.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를 써서 이렇게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옳은 것이 살아있으면 변하지 않는다. 네가 네 과거의 일을 100%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예, 그래도 옳은 일, 옳음은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랬더니 사우스 마우너도 인정해요. 거프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 끝냈는지 보셨죠? 사우스 마우너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남았으나 그래도 그것이 내가 직면해 봤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현재를 사는데 방해받지 않는다. Since the time the child was sent to me and I've come to love her as myself, I've had light enough to trust him by and now she says she will never leave me. I think I shall trust until I die. 거프는 마지막에 낸시를 잡았어요. 그죠? 나에겐 아직 네가 있다. 그리고 사우스 마너는 에피를 여전히 다시 한번 되살려요. 에피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녀를 그 녀석을 사랑하게 된 이후 나는 믿을 수 있는 나에게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빛이 있다. And now she said she will never leave me. I think I should trust until I die. 죽을 때까지 신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우스 마너가 사랑을 주고 애써서 키웠잖아요. 애써서 키운 걸 보여줬잖아요. 막 애를 묶어놓지 않나. 애가 뛰어나가 놀래서 뛰어나가서 잡으러 오고 힘들게 키운 아이예요. 네. 그리고 거스프리와 낸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스프리도 낸스를 잡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잖아요. 네. 에피는 가서 그냥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갖고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인간 사랑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무엇이 세월을 그 세월의 파괴적인 힘과 이해되지 않는 과거의 파괴적인 힘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지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죠. Conclusion에서 예, 그 19세기까지의 많은 소설의 전통을 따라
결혼으로 끝나요. 대부분 많이들 결혼으로 끝났어요. 특히 남녀간의 사랑에 나오면 대부분 결혼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학기 후반부에 가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결혼으로 왜 끝나냐, 결혼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판에 막 이렇게 할 얘기가 많겠지만, 예. 이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죠? 두 사람의 사랑 관계가 아니었고, 둘이 끝나고 둘이 새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이러스 마너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에피가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컨클루전? 컨클루전은 안 보셨나요? 네. 결혼을 했어요. 에피랑 에런이랑. 혹시 못 본 사람도 있으면, 에런이랑 에피랑 결혼했고, 에피는 있고, 또 깜찍한 아가씨가 낸시 거트리가 웨딩 드레스를 해주겠노라 그랬더니 생각하고 있던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냉큼 또 나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되게 예쁜 거를 입고,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웨딩 때 흰 옷을 입는 건 빅토리아 여왕이 입어서 유행했거든요. 그 전에는 흰 옷을 입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왜냐면 흰 옷이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엄청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빨고 이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또 희고 거기다 분홍 꽃무늬 있는 되게, 그러니까 그 시골 처녀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예쁜 걸 한 거예요. 예쁜 걸 입고 결혼했고, 여기 보면 그 흰 옷을 입었으니까 백합 같은데 머리는 여전히 금 같고요. One hand was on her husband's arm and with the other she clasped the hand of her father Silas. 그죠? 되게 결혼식에 남녀가 둘이 손잡고 이제 석양을 향해서 나아간다거나 뭐 그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네요. 둘이 하여간 둘이 끝나는데 여긴 셋이 끝나요. 세 가족을 보여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에피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말로도 또 한번 강조돼. You won't be giving me away, father, he said. She said before they went to church. You will only be taking Aaron to be son to you. 그러니까 아버지 파이러스 마너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하는 세 명의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그리고 참 네, 이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약간 낸시 같은 데가 있어요. 조지 엘리시. 프리셀라가 하는 얘기 보세요. 모르잖아요 아직. I could have wished Nancy had the luck to find a child like that and bring her up. 마지막까지 저런 딸을 찾았으면, 낸시가 찾았으면 좋았을걸. 네. 그죠? 프리셀라가 거프리가 한 걸 알았다가는 잔소리 좀 듣겠죠. 그 미스터 라미터도 이제 인정하고요. 제일 뒷부분으로 가서 여기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 도시랑 얘기해서 도시를 보고 왔잖아요. 거기랑 대조된 미스터 메이시까지 살아있어요. 우리 처음 봤던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않은 캐릭터거든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막 연세가 뭐 엄청 늘으셨는데도 성격 똑같으셔갖고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적으로 라블로는 변했지만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약간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던스이 죽은 거 옛날에 죽었으니까. 이 마을은 유난히 랜턴월드 특히 비교할 때 안 변하는 것처럼 노인들도 오래 살고 하시는 말씀도 거의 예, 안 변했어요. 또 죽기가 내가 암환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되게 안 변하는 그 그리움이 느껴지는 약간 노스텔지아 그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에요. 메이시 그 미스터 메이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셔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유지되는 것. 컨시스턴시를 보여주려고. 일관성. 시간이 쭉 지났는데도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마을은 이런 마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레인보우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말싸움하는 거 봤어요. 사이러스 마이너가 처음 금화 도둑맞아서 가기 전에 파리어 수의사가 왜 그 암소가 누구네 암소라는 걸 내가 보장하지 아니면 나한테 덤벼 막 이래갖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싸웠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 싸워요. 다른 식의 다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죠. 사이러스 마이너의 이상한 얘기와 어떻게 그가 받은 복을 받을 만하게 행동했는지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어요. 그냥 사일러스 마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 행운이 날라온 게 아니라 행운으로 만든 거예요. 사일러스 마너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서 그래서 그게 행운이 된 거예요. By acting like a father to a lone motherless child. 예. He had brought a blessing on himself. 그가 그거를 축복으로 만든 거예요. 축복을 스스로에게 준 거예요.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함으로써. Even the father did not negative this sentiment. 심지어 그 반박하게 좋아하고 말싸움하게 좋아하는 수의사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는 예. 이 중론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덤벼라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다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일러스 마너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술집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피로연하기 전에 잠깐 집에 들린 거예요. 근데 벤 윈트롭 씨는 워낙 농담하고 이런 거 이렇게 성격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먼저 술집에 갔고 정말 그 끈끈하게 엮인 네 사람 윈트롭 부인이랑 그 집 아들이랑 에피랑 사일러스 마누랑 넷이 집 앞에 와서 이제 에피가 마지막 말을 해요. 그죠? Oh, father, said Abby, what a pretty home ours is. I think nobody could be happier than we are.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을 테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네, 사일러스 마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요 마지막 문장을 분석하는 글을 짧게 써볼게요. 한 문단 정도 쓰면 한 두세 줄만 써도 돼요. 왜 이 문장으로 끝났는지, 왜 에피의 이 말로 이 소설을 끝내는 것 같은지 여러분 새 종이 뜯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저에게 오늘 리스폰스 페이퍼 내셔야 되잖아요. 뒤집어서 뒷장에다 그냥 써주셔도 돼요. 네.